예전에는 가지고 계신 내가 서버를 음원을 가지고 있는 서버가 필요했어요. 이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아, 컴퓨터로 그냥 플레이하는데 이거 또만 쏘느라고 불편하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. 일단 서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. 원래 집 안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서버가 있었는데 서버가 밖에 생겼습니다. 그러면 내가 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음원을 외부에서 외부 서버에서 오는 서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입니다. 오디오 기관은. 그러면 오늘 알아야 될 건 룬이잖아요. 룬은 뭐냐? 이 모든 거를 관장하는 코어라는 개념을 하나 들고. 이거 장점이 뭐냐면 어떤 프로토콜, 그러니까 언어인데 언어를 통일화시키면 좋은데 시대는 자꾸 발전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언어도 새롭게 개발되고 독자적인 규격도 생기고 이러니까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발전되는 플랫폼을 받아들이려면 이걸 다 다시 한번 뜯어고쳐야 돼요. 이걸 뜯어고쳐야 돼요. 그리고 자사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. 내가 이 음원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음질이 너무 안 좋아. 근데 나는 음질 좋게 하고 싶어. 근데 이 플랫폼 안 쓰면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결론은 또 플랫폼을 이 안에 들어가야지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코어라는 녀석을 둠으로써 이 모든 게 이제 관장하게 됨으로써 안정성 그리고 음질도 좋게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일단 뭐 제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긴 할 텐데 IoT 말 그대로 다른 기기와 소통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기와 소통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스마트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코어에서 명령을 해서 음악을 틀어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현재도 실용 가능한데 아직 윤에는 아직 그 플랫폼이 입혀지지 않았어요. 제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릴게요. 지금 있는 타이달하고 큐보즈가 되는 거고요. 이런 음원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만약에 린이나 자사 제품을 가지고 타이달을 이용하면 그 음원에 한정된 정보만 얻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룬은 메타 정보를 서로 연결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음원하고 외부에 있는 서버 음원하고 연결되고요. 이 연결된 망을 통해서 정보를 보여줘요. 그러니까 어떤 이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이 코어가 없으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왜냐하면 그 메타 정보를 서로 연결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보를 분석해야 되거든요. 또 분석하려면 프로세서가 필요한데 그걸 렌더러에다 집어넣으면 렌더러가 굉장히 이제 프로세서가 굉장히 고가가 되겠죠, 제품이. 그래서 따로 뺌으로써 그게 이득입니다.